PLC마다 다 있는 건 아니야. 소형 기종은 RTC가 없는 것도 있고 중대형 기종 같은 경우는 RTC가 다 포함되어 있어. 리얼타임 블럭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시계값을 내가 따로 계산 프로그램을 짜지 않아도 달력 저번에 물어봤잖아. 달력 어떻게 막 이거 해야 되냐를 다 있어. 그냥 PLC 안에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읽어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아침마다 손 밥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월급을 주고 싶다 하루를 주고 싶다 저 시계 이용해서 그냥 주면 돼. 요건 네? 얘기는 그렇고 아니 월요일 아침마다 보고서를 상위 서버에 보내야겠다 알게 쓰면 된다. 내가 시계를 그냥 맨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요일까지 다 돼 있으니까 굳이 내가 굳이 그 시계 뭐 달력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 않아도 된다. RTC를 어떻게 읽어오냐? RTC를 읽어오려고 봤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현재 시각은 현재 시각인데 array 8 5 바이트라고 돼 있지. 뭔 얘기냐면 바이트로 우리 패턴이지. 바이트로 되어 있는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array야, 배열이야. 즉 시간에 관련된 값들을 넣는 건데 array 8개니까 방이 8개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다 바이트로 구성을 해놨다고 8비트짜리로. 근데 그러면 이제 어레이의 첫 번째 방은 뭐가 있겠어? 연도가 있겠지? 뭐 그런 식이야 지금. 그래서 1번 방에는 뭐 시간이 있을 거고 요일 월인가도 있겠고 그게 다 정해져 있다고. 물론 그거는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매뉴얼 지금 이게 헬프가 안 떠서 RTC가 나오나? 여기 헬프 지금 여러분들 거는 이거 헬프 여기 안 떠서 여기 안 보일 거예요. 이거만 보면 이거랑 같아요. RTC도 0번에 연도가 들어있고 1번 방에 월, 2번 방에 일, 3번 방에 시, 4번 방에 분, 초, 요일, 연대 3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케이? 하셨다 합시다. 값을 읽어오는 방법. 그래서 언더바 RTC 플래그 RTC 타임이었죠? RTC 네, 타임이었죠? 예, 첫 번째 방 0번 방 배열은 항상 0번부터 시작합니다. 0번 방부터 시작을 해요. 이 데이터 값을 그냥 써도 되는데 이게 잘 모르니까 변수를 임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게 연도. 근데 바이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바이트로. 왜? 배열이 바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얘도 바이트로. 그래서 확인 그냥 계속 move 하면 되죠. move RTC 1번 방은 월 근데 얘도 바이트 move 초 읽어봤고요. 초? 아 1까지만 읽어보고 월 1 타임에 2번 방 요거는 1이에요. 1 초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move RTC에 초가 5번이네요. 5번 방 얘는 초 바이트.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바이트 그래서 17년 다 바이트 타입, 바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16샵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17년 6월 26일 현재 시간값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요일 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일도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0이 월요일,
1은 화요일, 2가 수요일, 3은 목요일. 요일은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글씨로 안 나오고요. 요게 RTC.